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비주얼 고주얼,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오늘 완전체 수요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많은 미주얼 고주얼 시청자분들이 매주 뭐 월화수목금 다 좋아하시겠지만 이 수요일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또 오늘 발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야 하니까 먼저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혼조를 기록하더니 결국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계속 그나마 나스닥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사실 오늘도 오전장 초반에는 나스닥 도 최고가, S&P500도 최고가였는데요. 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종가 기준으로 보면 조금씩 내려가는, 뭐 크게 내려간 건 아니고요. 0.07%, 0.1% 내려가니까지 소폭이 오늘 뭐 조정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유가는 조금 반등하고 금값은 조금 내리는 거였는데, 크게 봐서는 이제 오늘 장 마감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일 발표될 소위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걸 앞두고 뭔가 시장이 약간은 좀 쉬어가면서, 흔히 얘기해서 너무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눈치 보는 장세, 그 정도로 전 이해하면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어떤 좀 특징이 보였습니까? 네, 업종별 특징 보면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 페이스북이 올라가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좀 올라갔다는 정도. 그리고 기술주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게 속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뭐 그 정도가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여타 종목들이 좀 빠졌지만, 섹터가 빠졌지만 큰 의미가 있는 날은 별로 좀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바로 실적부터 보여드리면, 실적은 이제 장 전에 나왔던 거 있고 장 후반에 나온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장 전에는 이제 존슨앤존슨입니다. 대표적인 역시 제약도 하고 일반 용품도 하고 일반 어떤 가정에 쓰는 어떤 장비 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존슨앤존슨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됐고요. 특히 전 사업이 골고루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백신의 3상 임상 관련 데이터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아마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에서 지금 장교장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약간 가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역할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 2를 다투다가 지금 약간 차이가 나는 2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분기 매출이 첫 400억 달러를 일단 돌파했죠. 물론 애플은 이제 내일 분기 첫 1000억 달러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익이 엄청 깜짝 놀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이 1.64달러가 예상됐었는데 2달러가 넘는 예상을 했고요. 매출도 나왔고요. 특히 모든 분야가 한 10개의 하부 분야가 있는데요. 섹터가 있는데 10개 전부 다 지금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만큼 증가세를 보였다는 얘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은 애저 서비스거든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40% 정도가 초반을 예상했었는데 무려 50%가 성장하면서, 야 지금 작년 올해 하면서 IT 쪽에 대한 서비스, IT 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지금 좋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밤에 열릴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에서 벌써 4% 정도 올라가면서 시간의 가격이 지금 240달러 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역시 오늘 종가도 사상 최고가, 오늘 밤에 시작이자 정기장에서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고가 돌파가 또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간밤에 했던 기업도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존슨앤존슨과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은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인 백신 3상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실적에 대한 증가 움직임이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또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또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또 시장이 분위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Q&A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얼 고주얼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들의 질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 보고 계시고 효주님은 또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테슬라와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애플에 투자 중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 괜찮은 투자일까요? 했는데 제가 이 HANG 이게 뭘까요? 이항? 예. 이항은 이제 중국의 드론 업체입니다. 드론. 아. 네. 드론 업체인데 네. 최근에 이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요. 아 개인적으로 딱 이 포트폴리오 받아봤더니 이항과 애플이요? 너무나 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말 안정된 기업을 같이 보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종목 포트폴리오가 또 나와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10년 이상 가져갈 거라고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년 이상 투자할 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항 같은 거 투자했다면 많이 올라가면 팔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테슬라, 에어비앤비, 이항, 그 다음 애플까지 10년 이상 가져간다고 그러면 저는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괜찮다라는 말씀. 네, 네, 네. 저는 이항 그래서 우리 이항영 교수님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좀 있나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중국 네. 관련된 기업도 함께 투자하고 계신 분이시군요. 네. 자, 지금 임시필명 쓰시는 분이 코스맥스라고 이제 국내 주식에 관련된 전망 궁금하셨는데 저희는 미국 중심, 예, 미국 주식 관련한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국내 주식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종목에 대한 질문이 또 초반부터 왔네요. 스퀘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봐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스퀘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스퀘어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스퀘어는 사실 보면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익숙하지 않고 이해가 좀 덜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거의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스퀘어를 통해서 많은 소위 자영업자들이 카드 매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게 큰 역할을 한 게 사실 되겠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푸드 트럭 같은 데서 결제하는 것 대부분 스퀘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더 커져 작년에 크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퀘어에 대해서는 저 여전히 상당히 성장성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스퀘어 하나만 갖고 계시지만 않고 한 5% 10% 갖고 계시라면 그 정도로 스퀘어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라면 저는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좀 함께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분께서는 그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한 그 기업을 가지고 계세요. 아메리칸 월 코퍼레이션 맞죠?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네. AMW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가지고 계신데 기본적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공부를 더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현재 원격 진료가 한국에서 불법인지 어떻게 좀 의학적인 부분도 터치 가능합니까? 네, 이건 일단은 원격 진료가 한국에서 불법인지는 아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그 아멜은 그 원격 진료회사의 후발주자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종목이고 이와 관련한 1등 기업은 텔라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아멜을 하시면서 나는 원격 진료에 관심이 있어라고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아멜보다는 텔라닥이 더 나아 보이고 왜냐하면 텔라닥이 더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도 역시 텔라닥이 더 많이 나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굳이 아멜 조그만 기업을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원격 진료보다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하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생각을 좀 바꾸셔갖고 원격 진료에 있어 1등 기업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멜보다는 텔레닥이 낫다고 그쵸.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교수님 원격 진료 한국에서 불법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허가는 안 되죠. 상당히 네. 그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관련된 전문가분들 간의 이해가 워낙 상충하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 얘기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불법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목소리가 약간 좀 멀리 들려서 교수님 마이크를 살짝만 좀 안쪽으로 이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깨끗하게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네, 화상 연결 때문에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른 저희 스튜디오에서 함께 방송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너무 잘 꾸리셔서 원래 연수익 목표가 20% 정도였는데 사실 시장이 워낙 좋았죠. 벌써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여서 일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 좋아 보여서 뭘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뭘 가지고 계신지 좀 봤더니 지금 전체적인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일곱 종목 중에서 절반 정도를 줄이고 싶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뭐 바이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CR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QCLN이라고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 그리고 NNDM, 테슬라 또 지금 CCIV라는 종목, IPOE 뭐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포트를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제안 뭘 골라야 할지 모른다 하시면서 1번 그냥 다 가지고 간다, 2번 종목을 줄인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줄여야 할지, 그리고 일부 익절, 그러니까 비중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거는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 그냥 덜어내면 덜어냈지 익절은 싫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저는 솔직히 약간의 운이 좀 따라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0% 목표를 했는데 정말 여기 쓴 것처럼 당이 좋아서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론 바이오는 좋은 종목이죠. 근데 시스트리 AI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NNDM은 스펙으로 상장한 말씀드렸지만 스펙으로 상장한 3D 프린팅 업체인데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었는데 약간의 이제 뭐 그 유상 증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병합도 하면서 약간의 좀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좋은 종목이죠. 근데 CCIV도 역시 스펙으로 상장해갖고 지금 루시드라고 하는 또 전기차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IPOE도 역시 스펙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스펙 종목들 그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두 종목의 특징은 현재까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고점 논란, 그 다음에 실제 만약에 악재가 나오거나, 혹시 만약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뭔가 공매도 세력이 붙어갖고 만약에 주식을 흔든다 그러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들을 조금 더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스펙 관련 종목들은 스펙 ETF로, SPAK라고 하는 스펙 ETF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펙 종목만 약간 정리하시고 스펙 ETF로 좀 가져가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많으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를 지금 잘 갖추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데 이분은 배당 투자를 위주로 해서 배당률이 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몇 종목을 찾아보니까 리츠 관련된 기업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뭐 STAG나 네. AGNC를 비롯해서 NLY, 뭐 QILD 뭐 이런 다양한 종목들로 배당 투자하는데 배당 종목 배분으로는 어떤지.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실 배당 관련해서 ETF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종목을 많이 쪼개서 가지고 계신데 포트폴리오 괜찮을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배당 종목 배부르는 어떠한지요라고 물어보실 때 앞에 저는 주가 차익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쵸. 배당 종목 배분으로 어떠한지 왜냐하면 지금 나온 종목들이 실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약간씩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은 대부분 딱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 2분의 월 배당은 대략 월 배당 혹은 연 배당을 보게 되면 연배당으로 보기에는 한 평균 8% 이상 아주 고배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배당을 간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이미 포기하거나 아니면 약간 양보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이두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주가도 역시 똑같이 올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전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작년도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제 힘든 구간을 지나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빛을 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배당금이 나오면 더 이상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한번 기술주 쪽, 우리가 하는 성장 쪽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어떨까 그런 한번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물론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배당을 깎아먹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 보니까 제가 좀 익숙한 이름도 많이 보입니다. 네, 은블리님과 이루키님, 김지현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잉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보잉 실적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00불대 초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달러 수준이죠. 지금 뭐 최근에 연료 관련해서도 ESG에 발맞춘 연료 전환 이야기도 있고 현재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경쟁사인 에어버스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보잉 네, 어떻게 제가,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잉을 3년 동안, 3년에서 5년 동안 진심 그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라면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비행기 회사는 에어버스와 경쟁? 사실 이거는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형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실제로 보면 민간으로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에어버스랑 보잉이기 때문에 이걸 한쪽에서 다 올인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두 회사 모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여전히 737 맥스가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항공사가 다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발주는 이런 것들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올해 상당히 바꿔 쓸 주식이면 틀림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모든 전방 수요가 좋아져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심 3년,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8, 2가 저는 1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잉 장기적인 관점에 사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서 좀 소외된 바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뷰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오션파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5달러 수준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어제는 이제 6% 넘게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들 다들 이런 종목을 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지. 예, 이거 해양전력 관련된 회사인데 이 종목은 사실 저는 굉장히 생소해요. 네. 오션파워 테크놀로지는 네. 뭐 아시겠지만 딱 하면 뭔가 떠오릅니까? 뭔가 안 떠오릅니까? 약간 저는 뭔가, 예. 그렇죠. 뭐 바다, 뭐 파워, 네. 뭐 전력 네. 뭐 이런 건 네, 아니겠는데. 전력,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거든요. 네네. 이제 요즘에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뭐 이 바이든이 일단 당선되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의 불을 지폈는데 사실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한데 제가 이제 이 종목에다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예,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이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오션파워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까지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면 조금 더 공부하셔갖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 관련 에너지 ETF가 있거든요. ICLN 같은 기업들 아니면 그 NE라고 하는 넥스 에너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가주고 그다음에 저가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궤도에 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들은 좀 전망을 좀 그 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기업에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추가해 드릴까요? 네. 저는 진짜 그 우리 그 질문하신 분이 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미리 주신 거잖아요. 미주미 초이스 그 여러분들 쓰시는 그 사이트에 그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종목들 한 번씩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거기 답이 다 나온다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저희 그 증권회사에서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증권회사에서 딱 나오는 레포트가 없으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규정이기 때문에 네. 오션파워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전망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씀해 주실 증권사 직원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활발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크고 작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확실한 내용이 바탕이 돼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거 이제 그다음 급등 종목이라 카더라 이런 식의 주식 투자는 뭐 한 번은 운이 좋아서 맞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하실 때 잘 좀 고려를 하셔서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요. 올해 배당주 상승이 좀 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시나요? 하면서 질문 주셨어요. 이번 답변은 누가 해주실까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여전히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세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배당을 컷한 기업 줄이거나 중지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로 이제 다시 재개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의 상승이 배당주에 관련된 것들이 좀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배당은 앞서도 얘기해 놨지만 배당이 수익률이 높은 거랑 주가 상승이나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신다면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들, 배당을 상승시키는
소위 배당을 늘려주는 이런 쪽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사스, 그러니까 사스라고 해서 그 중국의 사스 아니고요.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관련해서도 좀 확인했었는데 이제 세일즈포스와 서비스 나우 둘 중이나 아니면은 두 곳 모두 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두 회사가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느 곳이 향후 성장성이 높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알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진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 둘 다 좋은 회사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민이 됐을 때 있잖아요. 내가 정확한 힌트를 드리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저한테 질문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정확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아주 좋은 걸 질문하셨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 기업을 사시면 되겠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그거 속하는 SaaS라는 그런 클라우드 시장이 좋아할 것 같으면 클라우드 관련된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SKYY가 대표적인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YY 클라우드 컴퓨팅 네. 관련해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고 CLOU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종목에 투자하는 네. 그런 ETF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함께 이제 한꺼번에 투자하시려면 이런 ETF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핀테크 기업 관련해서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현재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 고려 중이다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이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스퀘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페이팔을 같이 본다면 어떨까요? 두 개 다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그 2018년에 책에도 두 회사를 두 개 다 소개했고요. 작년에도 책을 그 2021년 봤을 때도 고민하다가 저는 페이팔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페이팔이나 스퀘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만 한국에 계신 분, 제가 한국에서 이 질문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페이팔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스퀘어를 쓰실 일이 없지만 페이팔은 아마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해외에 직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많이 페이팔 계좌를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 서비스 일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페이팔이 그런 관점에서 익숙하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페이팔도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느 주식이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둘 다 좋아요, 선배.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핀테크는 네. 근데 스퀘어하고 페이팔을 고려하지 마시고 페이팔과 스퀘어가 다 들어있는 그 핀테크 ETF가 있거든요. 네. ARK에서 운영하고 있는 ARKF가 있습니다. 네. 그거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 좋아 보여요. 네, ARKF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된 네. 기업을 한꺼번에 투자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 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뭐 둘 중에 하나를 물론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는 ETF로 이렇게 전체 어장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정말 실하게 잘 클 고기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한 기업에 노출이 되는 리스크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종목은요. PNG가 올라왔어요. PNG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폭락하는 걸까요? 이제 폭락의 기준은 다르죠. 예, 폭락 기준 다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폭락 제가 저도 맨날 보는데 폭락해서 깜짝 놀랐어요. 140달러 올해 뭐 얼추 고점했는데요. 네. 133달러면 뭐 7달러 떨어진 거를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역설적으로 그 이런 주식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거죠. 올해는 라면에서 자동차로 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냐면 작년에 P&G나 클로락스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좋았던 겁니다. 작년에 특히 팬데믹 때 강했던 거거든요. 다만 8, 9월부터는 이런 게 재미없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매번 말씀하신 거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도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10개, 20개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분류가 바뀌고 있다. 작년에는 보수적인 방어적 섹터에서 올해는 약간은 조금 경기 회복 관련 경기 민감주로 움직이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워낙 좋은 회사고 실적도 좋게 나왔다면 그냥 웬만하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을 기다리는 정도라고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미국 주식 초보 투자자분이신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초보 투자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을 좀 매수하셨대요. 그런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부터 일단 간단히 답변 드리죠. 애플을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초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초보가 운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조례 기회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실적 발표 네. 시즌. 예, 실적 발표해서 우려한 거를 한번 증명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일단은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면 좋기 때문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구매하시고 그다음 오늘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나오는 실적 애플과 페이스북 보시고 잘 나오면 또 추가 매수하시고 하셔갖고 그렇게 종목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을 이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글 같은 종목은 너무 비싼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거는 만약에 한주에 20만 원으로 투자하실 분이라고 그러면 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ETF로 좀 구성하시면 그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구글과 또 아마존 실적이 나오면 그때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나와서 주가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점이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 주에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종종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조그만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는 좀 실한 그런 종목이 없을까 그런 투자처가 없을까라는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제 이야기처럼 ETF 괜찮나요? 제가 ETF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그 20만 원 정도에서 사고 남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그 이 질문하신 분이 애플과 구글을 좋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애플과 구글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ETF 중에 하나가 그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인데요. QQQ가 320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가 QQQM입니다. 미니의 M이요. QQQM이 오늘 현재 가격이 135달러거든요. 조금 사시고 나서 한 5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계산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QQQM이 나오고 나서 12월에도 QQQM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도 뭐 엄청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초보 미국 주식 투자 주린이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나왔습니다. 피터 린치가, 지금 PEG 0.5, 이게 뭐 어떤 숫자인가 봐요. 여기서 사서 1.5에 팔아라. 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럼 피터 린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면은 이게 5년 익스펙티드로 나옵니다. 이게 또 어려운 거네요. 이분은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 과거 데이터를 추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미래 예측치를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은 네. 뭘 보실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분은 좀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공부하셨어요. PEG라 하면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인데 주가 수익 비율에다가 향후의 성장성을 이렇게 감안해서 보는 지표인데요. 네. 지금 0.5에 사서 1.5에 팔려고 하는 건 주가 많이 올라가서 일단 고평가된다고 했을 때 주식을 팔러가는 다른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 과거치를 보느냐 앞으로 미래치를 보느냐는 전 두 가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과거치는 PEG 레이쇼로 보시면서 이 PEG 레이쇼가 1보다 적으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치에 대해서는 그 야후보다는 핀비디 사이트에 5년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5년치에 대한 성장성이 다 나와줍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면 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5년치 PEG가 0.86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평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1보다 적으면 지금 성장성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낮다고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에선 좀 좋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테슬라의 그렇다고 주가가 싸다고 보진 않지만 PEG 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걸 보신다고 그러면 저평가되는 거 맞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 교수님과도 요 관련해서도 우리가 얘기하기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많이 공부하신 만큼 사실 이런 다양한 투자의 그 귀재분들, 그룹분들이 제시하는 이런 규칙을 모두 다 우리가 맞춰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질문 주신 분이 과연 어디를 선택하게 될지는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기 때문에 잘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진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2월이나 한번 기회가 되면 본부장님이 한번 강의를 해주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루들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종목을 딱딱 찾아주는 그런 재밌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저 이거 질문을 읽고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9월부터 미주미 서비스 가입해서 쭉 이용하고 계신 분이시래요. 근데 추천 종목을 대부분 매수하셔서 보유 종목이 50개가 넘으신데요. 아. 이렇게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한 종목씩만 매수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뭐 이게 뭐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니까요. 뭐 네. 불법이 아니니까 가져가면 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50종목이 되게 되면 S&P 500 지수 흐름과 비슷해지죠. 그냥 뭐 그 지수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너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약간의 교과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맥스 한 25개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를 줄이셔야 되는데 혹시 같은 업적의 종목이 있으면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 30개 밑으로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쭉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종목이 많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을 그 원하는 정도의 비율로 좀 분산 투자하고 있는 ETF로 함께 한꺼번에 투자를 하시거나 좀 겹치는 섹터를 조금 걸러서 한번 통합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천 종목을 대부분 매수하신 것도 물론 좋은 투자이긴 한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서 좀 추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희가 Q&A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오늘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잘 못 자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랩 리서치, 서비스나우, 보잉, AT&T, 리바이스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아마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의 실적에 따라서 아마 다음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14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여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미주미 초이스 14일 동안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14일 동안 무료로 제공하시고 계속 이용하시면 이용하면 되고 아니면 끊으시면 되는데 14일 이후가 지나면 0.1%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미주미 서비스 하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한 달에 두 번씩 온라인 유료 영상도 올려드리거든요. 이번에는 1월 23일 날 미주미 TV 2021년 1월 온라인 세미나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3가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어까지 볼 수 있으니까 쉽게 종목뿐만 아니고 강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미주미 초이스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운받으신 MTS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시고 프리미엄을 클릭하시면 미주미가 보이는데 미주미 신청을 하시면 모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주 수요일 하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 Q&A는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구글 폼이 나가는데 이 구글 폼을 제가 드리면 그 구글 폼에다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구글 폼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져가지 않는 안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Q&A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도 보낼 거니까 회원분들은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어제였죠. 어제 우리 여도은행께서 저희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 화요일 날 2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내용도 물론 좀 어제는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새벽 또는 어떤 종목을 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열일하셨던 세뱃돈으로 투자할 만한 미국 주식에 관련한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상이 또 유튜브 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리 못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창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아 오늘 Q&A 시간 US스탁의 이항현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